안녕하세요. 닥터따모탱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자폐증에서 인지장애, 학습장애와 연관된 주제인데요. 제목을 곧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폐증은 사회성이 좋아져도 학습장애가 남게 되나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여기 질문들을 갖다가 부모님들한테 이어 주제와 관계해서 받아갖고 만든 강의 자료예요. 이게 어떤 뭐 치료센터에서 이게 큰 주제가 되고 있나 봐요. 애들이 사회성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뭐 일반 학교도 가고 막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해서 들어갔는데, 이후에 관찰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는데 계속 보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점점 고학년이 갈수록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투성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도르셨나 봐요.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마 학습장애나 인지장애가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몇몇 분들이. 그래서 이걸 대답해 주는데, 아유, 이게 또 반복하고 대답하기도 힘들어서 지금 강의 자료를 만듭니다.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네요. 자폐증의 인지장애, 학습장애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인식들부터 한번 볼게요. 자폐아이에게 인지 학습 장애가 생길 거라는 잘못된 인식들, 부모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들, 이제 좀 아까 소개한 거죠. 자폐는 호전되고 학습 장애는 남는다. 호전돼도, 네, 학습 장애는 남는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지긴 하지만 결국은 사회성은 좀 좋아져도 학습 장애는 남을 거야. 이래. 저학년은 따라갈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되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더라. 이거는 사실 어떤 상태인지 이해할 수 있죠. 애가 좀 상호작용은 좀 돼서 모방을 하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엄마가 자꾸 쪼셔서 가리키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거든. 흉내를 내갖고 단순한 학습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 모방이나 단순 흉내내기 아니라 자력이 학습이 되는 상태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 못 따라간다고. 이런 거 완전히 치료됐다고 볼수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이따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자폐증의 사회성 장애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인지장애는 필연적 운명이다. 이제 이러고 질문하는데 제가 항상 답을 이렇게 하죠. 내 경험과 의한 답은 네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치료한 아이들은 사회성이 좋아지면 인지력과 학습 능력도 따라 좋아졌어요. 사회성이 좋아지면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따라 좋았어요. 정상적인 판정에 들어간 애들 다 거의 다 좋아졌어요. 네. 이 차이가 무엇일까 묻고 답하는 시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몇 분한테 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년간에 이렇게 유사한 질문, 이런 류의 질문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하나를 깨지던데, 아,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저하고 치료하는 분들 말고 다른 곳에서 치료하면서 좀 좋아지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그 일관된 그 일반적인 얘기인가 보구나. 즉 사회성이 좋아지지만 인지나 학습 영역에서는 그 일반 아이들보다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나 보다. 이제 이러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까? 이런 거에 답을 하는 게, 제가 치료한 애들 같은 경우에서 좋아진 아이들, 물론 실패한 애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좋아진 아이들은 학습 능력도 거의 굉장히 좋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다른 애들에선 사회성이 좋아져도 학습 능력은 떨어지게 나오는가? 이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지. 이제 이거부터 해볼게요. 전제는 뭐냐면, 그럼 자폐의 아이들은 지능 발달이 어떻게 되냐? 제가 여러 가지 경로에서 자폐 아이들의 지능은 굉장히 좋은 게 일반적인 거예요. 좋은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 아동들보다 평균 지능이 훨씬 더 높더라. 일반적이에요. 예? 이거 제가 여러 번 자료가 있는데, 자폐 아동들의 지능이 대략 평균 이상이다라는 그 자료들은 계속 더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간단히 검색해서 하나만 찾았어요. 캐나다의 자폐증 연구학자 로랑 모트론 박사는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자폐 심포지엄에서 자폐증 환자의 75%가 정신지체, 즉 지적장애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잘못된 통계이고, 가장 지능 손상이 심하다는 말 못하는 무발화 자폐아조차도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모트론 박사가
자폐증 환자가 지능이 낮은 걸로 알려진 이유는 지능검사 방법이 잘못된 거다. 잘못된 선택이다. 웩슬러 지능검사 지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거 많이 보는데. 웩슬러 지능검사가 결국은 하면 학습된, 학교에서 학습된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인 거지. 즉, 언어를 이용한 지능검사를 통해서 자폐아동의 지능검사를 해서는 지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론 능력을 테스트하는 비언어성 그 지능검사인 레이븐 누진 확률 검사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이 검사를 통해서 했더니 웩슬러 검사보다 평균 지능이 30점이나 높게 높은 성적이 나온다고 해요. 에? 애들이 평균보다 이 웩슬러 검사 했을 때보다 30점이 높은데 이 박사 정리가 이래요. 이 정도라면 정상 내지는 영재성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모트론 박사는 말한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이 심지어 무발화 자폐인 아이들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바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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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모트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무발화 자폐조차도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다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지금 뭐냐, 자폐아동들의 인지학습 능력을 할 수 있는 지능 수준은 굉장히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면, 정상적으로 치료하면 이게 좋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야. 근데 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 걸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철저한 호전은 인지학습장애를 남긴다. 인지학습장애를 남겨요. 이게 뭐냐면 그 15%는 이게 자폐아동들이 일반적으로 그 이 역학조사를 했을 때 결과에 성인이 됐을 때 보니까 15% 정도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25%는 도움이 필요한 직장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혼자 직장생활 못하고 좀 도움이 있어야 됐고 60%는 뭐 평생 분리해서 살았다는 거죠. 중증 자폐가 된 건데 그럼 이 15%는 뭘 의미하냐면 자력으로 지능 활동과 학습 활동을 할 게 있기 때문에 도움 없이 하는 거예요. 이 25%는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25%에 해당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 직장 생활을 한다? 사회성, 어느 정도 사회성을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력으로 그 정보 처리를 갖다 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인지학습, 사회가 요구하는 인지학습 능력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인지학습 능력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이 25%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예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좋아지면 굉장히 60%는 안 좋아진 사람들이고 25%는 상당히 좋아진 애들이거든요. 근데 더 좋아지면 15%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진 순서가 그런 거예요. 사회성이 좀 좋아지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 학습 능력 자력으로 정보를 갖다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하는 학습 능력 자체도 좋아지는 데까지 진입해야 정상 발달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회성 발달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인지학습 발달까지 안 된다. 인지학습이라는 건 이런 거죠. 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인데 자기가 그 이 머리 좋은 걸 갖다가 상대방이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상대방이 그 학습 능력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인지 학습 능력이죠. 그걸 사회적 소통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불철저한 치료로 그 이전 단계, 사회성 발달 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결론은 자폐가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되면 대체로 지능은 높고 인지 능력은 우수하며 학습 능력도 우수한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불철저한 회복, 불철저한 치료는 사회적 소통은 가능하지만 독립적인 인지 발달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치료가 되다 만 거예요. 그거는 치료가 되다 만 거라고. 왜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냐, 왜 치료가 되다 만 현상이 만들어지냐, 저는 이거가 원인이라고 이해를 해요. 뇌면역 호전이 인지 능력을 완전히 회복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많은 강의에서 얘기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뇌가 조금씩 손상이 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퇴행성 면역 질환들인데 이게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영역의 뇌도 계속 손상이 가요. 계속 손상이 간다고. 그래서 이 손상을 막아내고 그 발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뇌 면역 치료인데 뇌 면역 치료로 아이가 좋아지게 되면 거꾸로 떨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 사회성 발달이 곧바로 학습 능력 발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 치료를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 치료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뇌 면역 치료를 갖다 하면서 퇴행을 막아버리면서 사회성 발달을 갖다 시키는 치료가 얹어져 버리면 아이는 그냥 학습 능력 발달과 인지 능력 발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다른 센터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뇌 면역 치료가 다 빠져 있어요. 이 뇌 면역 치료 없이 예? 빠져 있는 채 뭐냐면 훈련적 치료라고, 훈련적 치료. 그냥 흉내내기 치료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견상 사회성 발달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런 뇌 손상 자체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성 흉내내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거 자 보세요. 두 개를 나눴네요. 뇌 면역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난 특징이 불안정한 말투 몸가짐을 보이고 면역 이상이 되면 대뇌 피질 손상까지 진행된다. 결국 지적 퇴행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 뇌 면역 치료가 없는 훈련 치료는 외견상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증대해 흉내내기는 증가해지지만 퇴행은 막지 못하기 때문에 외견상 사회성 발달을 하면서 인지학습 장애는 고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요. 이렇게 하는 게. 결론은 뭐냐면 뇌 면역 치료 더하기 사회성 발달 치료가 이루어지면 완전한 결함만이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을 모두 만족시키며 우수한 지능을 가진 아이로 아동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치료에 이런 거 하죠. 사회성 치료하다, 인지 치료, 학습 치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애들이 머리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뇌 면역에 의해서 뇌가 퇴행되는 걸 막아놓으면 얘들은 천재예요, 그냥. 얘들은 천재예요. 예? 얘들은 영재예요. 영재적인 잠재성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걸 갖다 뇌가 퇴행되는 것들 막지 못하면 계속 인지 학습 능력을 갖다 잡아먹어들어가는 거예요. 손상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상은 막 진행되는데 애들이고 사회화만 시켜지. 야, 눈 맞춤해, 말해봐, 사람 보면 인사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 상호작용은 하지만 학습 능력은 밑으로 다운되고 있는 거라. 자, 밑으로 다운, 그러니까 면역 치료 없이 이 사회화 치료만 해갖고는 학습과 인지 능력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밑으로 꼬라박고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면역 치료를 한다는 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퇴행을 막아놓은 상태예요. 막아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사회화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면 아이는 조금씩 사회화가 발달되면서 그것을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으로 곧바로 연결시켜요. 제가 본 애들은 그렇게, 아, 그랬어요. 제가 봤던 애들은. 눈맞춤이 이루어지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총명한 학습 능력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자, 여러분,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필연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정상적 치료라면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곧바로 인지 학습 능력의 발달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 아이들이 타고난 그런 엄청난 좋은 두뇌의 학습력과 인지 능력을 보존해주는 뇌 면역 치료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